와우. 자 이제 진짜 찜 집중해야 될 듯? 킬 좀 해야겠다. 이번 몇 킬? 감사합니다. 저 말고 그 클랜이잖아요, 클랜. 클랜 기존에 계시는 클랜 형님들이랑 잘 융화가 되셔야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막 길빈 같은 거 데캠 때 깔지 모르고 작업 아예 모르시면은 힘들긴 하죠. 어느 정도 좀 알고 오셔야 그래도 적응이 좀 가능하시죠. 최소한의. 다들 저 보느라. 선착장이 뭐예요? 상하이? 근데 제가 너무 과한 실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게 당연히 복귀하신 분들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실력이 늘 것인가? 그러니까 이분이 좀 유연하게 우리가 막 피드백하고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노력하실 것인가? 클랜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솔직히 옛날에는 그냥 시청자분이면 다 받았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제가 괜히 다 받았다가 클랜 분위기가 깨지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래도 좀 기본 작업은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 오셔야 좀 트러블이 좀 덜하겠죠? 험프리아님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다. 상대시기 때문에. 아니? 와 방... 스나 들고 빵키라노.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저희 클랜은 3년 동안 다양한 트러블들을 다 겪고 나서 지금 이겨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려고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즐기긴 즐기되 실력이 안 되면 노력하셔야 돼. 그냥 나 실력 안 되니까 업어줘 이런 마인드로 오시면은 가입이 안 되겠죠, 당연히.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만 모시는 게 맞고요. 지금 스포가 또 다 잘하다 보니까. 저분 중복이다. 예? 어우 너무 놀자판인가? 자 일단 찜막 집중고.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가시타랑님 왔다 가셨나?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저기 우리 매니저 각시탄 형님 완전 싸고수입니다. 싸고수. 저분한테 제가 많이 배웠죠.
그래서 제가 고민 중인 게, 아, 솔직히 재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40, 50대 형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상 클랜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좀,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러니까 원래 지금 제가 만든 둥그레 TV 클랜도 원래 목적은 그냥 제가 운영, 클랜을 운영하기보다는 만들어 놓으면은 뭐 알아서 그냥 잘 노시겠지 생각해서 만든 건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클랜명이 한 100명 넘어가고 200명 되니까 거기서 막 자기들끼리 막 파벌 생기고 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게임이라는 게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면은 질 게임이 안 되거든요. 결국 누군가는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그 중에 실력이 더 높은 사람이 이제 왜 이거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당연히 말다툼이 오가고 그런 사소한 것부터 이제 뭐 금전적인 요구 뭐 돈 빌려달라든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핵까지 나올 수도 있고 핵은 저희 클랜에서 아직 안 나왔는데 저는 그냥 만들었는데 이제 결국은 다 화살이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클랜 만드는 것 자체를 좀 조심스러워 합니다. 아 이거 퍼포먼스에 퍼포먼스 원래 이렇게 오버데스 깔아주다가 반전효과 반전갑니다 이제. 어? 아 이거 방금 렉이다 이거. 아 총알이 안 나가네. 아 진짜요? 20대실 때 50대 형님이셨으면 와 지금 답안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다지 형님 잘하시잖아. 편하게 신청 주세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마음만은 그냥 다 받고 싶은데 이게 이제 이게 스포 현실이 아 녹록치가 않아. 아니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안 맞아? 이거 각시탄 형님 와가지고 이거 버그 걸었다. 아까 사나 잘 맞았는데? 그래. 353? 괜찮아요, 갑비 형님. 아이고. 정 아니시면 계좌번호도 있는데 아닙니다. 예. 스포는 잘하는 사람일수록 인성이 안 좋다고요. 제가 그래서 인성이 좋습니다. 아 제일 제 입으로 좀 아니 그 쉽고 빠른 길이 있긴 해요. 그 강민형님 354 근데 요새 그런 것 같아. 저요? 저 고통 안 받고 있는데? 저 너무 행복 스포 중인데 지금 오늘 이미 즐길 거 다 즐겨가지고 아마 이 판이 막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판 1등으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강자한테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한. 그러한 사람은 안 돼. 강량 약한 말고 강강 양약이 돼야지.
아 진짜 형님. 아 근데 계좌번호 아 진짜 안 쏘셔도 괜찮은데. 그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나이스. 아 일단은 그러면 진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계좌번호 알려드려요 형님. 여기 그 모바일이신가? 여기 제가 더보기에 보시면 있긴 하거든요. 영호님 제가 내가 좀 민망해서 그런데 형이 혹시 잠깐 가능하나? 아우 자꾸 밀린다. 자 이제 진짜 찜 집중해야 될 듯? 킬 좀 해야겠다. 저요 저. 오케이. 이번 몇 킬? 5킬이네. 자 1등 따라가는 중. 더보기 누르시면 있어요. 그 저기 더보기 아시나요 혹시? 그 글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오른쪽 끝에 더보기. 아, 아 다전 신청하십니까? 아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평소에 이제 그건 있죠. 제가 이제 누군지 알고 또 이분이 평소에 어떻게 하신지 알고 가산점이 있지. 아, 아이, 아이, 와, 잠깐만 깜짝이야. 키야 중대치기. 우리 아 크리스마스 지나간 지가 꽤 됐는데 크리스마스 산타가 있네. 아 유치지 마. 차서 타드셨대. 여기 저 여기 치면 안 될 걸? 유튜브 몰라도. 형 잠깐만 미안한데 강태 형 미안한데 영호님 제자 한 번만 해리. 쏘리 제자 한 번만 해줘. 패배하였습니다. 자 강태 취소 다시. 아까 뒤치기 온 사람이 어? 저분 왜 나가셨지? 그럼 그러자. 스미마생? 1등까지 몇 킬 남았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개꿀띠. 아군이 자, 1킬 남았고. 아, 아 계급이 튠 아이디가 가스님이세요? 아니요 지금 이방 즐기는 중이라서 그냥 이성만 맞추고 놀고 있습니다. 저도 구독자분들이랑 지금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수비에
총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가비. 일단 자 1등 유지 중. 한 기회 20킬까지? 아 진짜 아이고 가미네 잠깐만요. 끝나고 확인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와 머리 위 맞았어. 어이 잘못하면 1등 뺏기겠다잉. 아 맞았구나. 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확인했습니다. 강민영님 가운데 이름이 하나 생략되신 거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 시간 나실 때 한번 그 구글 비번 찾으시기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0킬 21킬 넘겼고요. 자 오늘 그러면은 1등 했다 약속시켰다 그죠?